안녕하세요. 청암정사 센언니 정세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감독님이 무슨 미션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재수 부적이 있고, 그 다음엔 액맥이 부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액맥이 부적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재수 부적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는 소원, 성취 부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부적이나 이제 남녀 애정 부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맥락으로는 다섯 가지 종류가 되고요. 부적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궁금해하는 부적 중에 베스트 5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부적은 사업운. 사업운 키워주세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운을 확장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운 부적 같고요. 그 다음에 매매운. 뭔가 매매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나가요. 잘 안 팔려요. 하는 것에 쓰는 매매운 부적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애정운. 애인을 갖고 싶어요. 애인을 갖고 싶은데 자꾸 애정이 틀어지고 안 맞아요. 그때 애정운 부적. 네 번째는 합격 부적. 합격, 소원, 성취, 시험 부적. 합격 부적을 많이 찾으시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사고수, 관제수. 그럼 막아주는 삼재 부적. 삼재 부적을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다섯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수하게 들었던 부적의 베스트 5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안 좋고 다운돼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제일 많이 찾는 부적이 부동산에 강한 매매부를 많이 찾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노하우인데 이거 일단은 세매를 하거든요. 이제 그 부적을 지켜준 수호 부적으로 양쪽으로 세부를 해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면 아파트, 뭐 건물이면 건물, 이제 딱 들어갈 때 현관 위쪽 있죠. 그쪽에 이렇게 붙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매매부를 드릴 적에 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걸 하시라고 해요. 부정을 걷어내는 거죠. 일단 붙이고 나서 이제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 보통들 대부분 이렇게 꺾이면서 주방이 있잖아요. 이제 그 주방에서 또 이제 뭔가를 이제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한 달 안에 좀 성사가 많이 되시죠. 그래서 매매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정을 쳐내드리고요. 삼재부도 마찬가지로 원래 들어가는 삼재 때, 그다음에 눈삼재 때, 그다음에 나가는 삼재 때 1년에 한 번씩 제가 해드려요. 그때도 삼재부적을 가운데 두고 수호부적을 두 개를 더 넣어드리고요. 제가 또 두 가지 정도를 더 챙겨서 넣어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참고하시는 게 부적을 판매하지 않아요. 이분이 정말 너무 안쓰럽고 가엽고 처방해드려야 될 것 같아. 좀 이걸 넘어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제가 그냥 드려요. 제가 그냥 공드린 부적은 그냥 드립니다. 보통 뭐 한 달, 뭐 석 달, 뭐 여섯 달, 두 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해를 무난히 넘기게 해달라고 해서 넣기 때문에 제 부적에는 신장 기운이 강해서 한 1년 정도를 봐요. 그래서 1년 정도 잘 가지고 다니시면 소원 성취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원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거의 제가 말씀드린 공수를 왔다 갔다 석 달 안에 이루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잘 썼습니다 하고 오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걷어서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로 이렇게 부적을 팔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하고는 약간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정성을 좀 들여주는 게 있죠. 다른 분들처럼 그냥 싹 사갖고 가서 싹 가지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삼재부적 같은 경우도 제가 요만할만했고 처방을 해서 드리면 이제 본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그 해를 무난하게 넘기시기도 하죠. 이제까지 부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부적의 효과라는 효험이라는 드리는 이 선생님의 강한 진심과 진정성과 실력님의 응해주시는 소원성취 신력이 담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받아가시면서 또 받으신 분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가장 많이 부적에게 힘을 주거든요. 금전의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이 합해져서 부적에게 상생이 되는 거거든요. 저에게 부적을 받아가신 분들은 그만큼 안쓰럽지만 상황이 좀 호전되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받으시면 되고요. 꼭 소원성취 이루시고 또 나중에 그 소원성취 이루심에 감사해서
다시 반납하시러 찾아오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필수! 복 받으실 거예요.